맛있겠다. 꿀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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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켜요. 이게 요즘 틱톡에서 대박이잖아. 신전 떡볶이가 또 다시 유행이야? 아니 아니, 신전 떡볶이를 엄청 맛있게 먹는 방법이 유행. 우와, 맛있게 먹는 응? 방법? 어떻게 먹는 건데? 국물을 이렇게 다 퍼줘. 오, 국물 다 빼. 국물을 다 빼? 여기 있는 국물 다 빼는 거야. 이렇게. 응, 그렇게 국물 빼면 돼? 이렇게? 같이 빠르게 빼지요. 빼지요. 이거 찍어야 돼. 이거 찍어야 돼. 틱톡 찍어야 돼. 찍을게. 하나, 둘, 셋. 국물을 다 빼주고. 짜잔! 이렇게 국물 다 뺐으면 떡 위에 치즈가 이렇게 남았지? 응. 포크 두 개를 이렇게 들고 이걸 섞어줍니다. 섞어 섞어. 오. 이렇게 섞으면 떡이랑 치즈랑 잘 버무려져서 그냥 두면 딱딱해질 수 있는 치즈를 녹여서 같이 조화롭게 먹을 수 있지. 우와, 정말 천재적이다. 천재적이지 않냐?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지? 진짜 사람들 대단해. 대단해 대단해. 말씀드리는 순간 완성됐습니다. 이게 로제 떡볶이 같은 맛이 난데. 오, 엄청 늘어났죠. 어떤 맛일까? 응? 궁금해. 궁금한데요?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먹다가 치즈가 막 늘어났잖아. 어때? 가위로 딱딱 잘라주지. 웃기다. 먹어서.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돌돌 말아서. 돌돌 말하잖아? 그런 다음에 가위로 딱 하고 여기 국물 있잖아? 국물에 살짝 이렇게 찍어 먹으면 이게 또 엄청 맛있다네. 먹어보겠습니다. 나도 나도 떡볶이 국물에 찍어서. 맛있다. 그리고 또 이 남은 국물 있잖아? 이거를 스팸 마요 덮밥에 넣어서 한 요 정도만. 마요네즈 소스를 옆에 넣어주고 간장 소스를 조금 넣어주면 이걸 이렇게 비벼주면 또 이게 엄청 별미라고 하네. 또 어떤 맛일지. 오! 그냥 먹어도 맛있는 스팸 마요 덮밥에 떡볶이 국물을 넣었으면 얼마나 맛있을지 별미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오! 왜? 왜? 응? 엄청난 맛이야? 궁금해. 한 입 떠서 슈. 둘이 먹다가 하나 기절해도 모를 맛. 너무 맛있다. 맛있어. 그냥 먹으면 재미없으니까 우리 한 입만 하자. 왜? 지금 그냥도 너무 재밌는데. 안 내면 진다. 가위바위보. 아싸, 이겼다. 아니 지금 한창 재밌었는데 왜 굳이 이러시는 거죠? 한 입만 하면 너무 재밌을 것 같아서 한 입만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꾹꾹 눌러서 떡볶이 떡을 올리고 이렇게 팀에 올려준 다음 한 입만 준비 완료. 그게 한 입이라고? 그게 어? 들어간다고? 당연하지. 한 입만 먹는다. 한 입만. 와, 맛있어 보인다. 설아야, 이런
이렇게 먹어야 돼. 너도 한 입만 해. 한 입만 해. 꼭 해야 돼. 꼭 해봐. 나도 한 입만 한다. 이렇게 먹으라고. 떡볶이 떡 얹고 이 위에 튀김도 하라고. 이렇게. 휴, 크다. 한 입만 도전할 수 있습니까? 한 입만 도전! 한 입만! 휴! 오, 대성공이다! 내가 정말 신전에서 애정하는 튀김이 있어. 뭔데? 크림치즈볼. 난 이게 진짜 원탑이야. 어묵튀김보다 맛있어. 오, 나 처음 먹어봐. 처음 먹어봐? 너 그럼 난리 날걸? 왜냐면 이 안에 크림치즈가 들어있는데 이 안에서 뭐가. 우와, 맛있겠다. 먹어볼래. 먹어보자, 크림치즈볼. 소스에 묻혀서 먹어보겠습니다. 너무 맛있어, 크림치즈. 소스 찍어 먹으면? 최고의 조합이야. 오늘 신전 떡볶이 정말 맛있게 먹었다. 맞아, 너무 맛이 있지요. 좋아, 오늘도 신나게 신전 떡볶이 맛있게 먹는 신박한 방법 대성공.